여러분, 여기는 지금 푸드파이트 대회 끝나자마자 저는 바로 서울에 가야 돼가지고 경기광주역까지 다행히 버스가 남아있었더라고요. 그 요동네 택시는 현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 현우님 아 그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일단 우승은 못했고 그냥 진짜 식신들 많더라. 자, 여기가 그래서 지금 경기광주역이고요. 일단은 걸음님 1등 했고요. 나는 A조 2위? A조 2위. 근데 이게 말이 A조 2위지? 그, 뭐냐, 그 킹기훈님? 뭐냐, 그 킹기훈님이 저보다 매운 걸 좀 약하신 것 같더라? 아니, 근데 그게 조 2위가 그거예요, 좀. 뭐냐. 그, 비조가 약간 죽음의 조였어요. 아, 모범생님 어서오세요. 예. 네. 그, 비조가 좀 죽음의 조였어요. 그래서 지금 나는. 환승입니다. 예. 네, 환승 시간 찍혀야 돼가지고. 환승 시간 찍어야 돼가지고, 일단 지금 탔고요. 아직 차 올라면 좀 몇 분 남았어요. 그 판교행 막전차, 여기 지금 경기광주역 1층 마지방이고요. 약간 이게 약간 지하철 개찰구가 있어서 그렇지 그 되게 전형적인 그 시골역? 그러니까 요즘 시골들이 역 이름이 이렇게 만들어져, 여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즘들은 다 그 요즘은 다 그 전철로 그 개량이 돼가지고 시골역들도 다 이 정도는 만들어놔요. 아, 알뜰파여서가 아니고 제가 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운전할 수 있는 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런 거 간다고 그냥 차 좀 달라고 할 걸. 여기요, 경기광주역, 경강선 경기광주역이고요. 일단은 저는 여기서 판교까지 간 다음에 판교까지 가서 그때 시각을 보고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집에 가는 그 방식을. 그 일단 여기서 판교까지 간 다음에 그 신분당선 타고 강남으로 들어가서 내리든가 아니면 그 이제 거기서 그 판교역 3번 출구가 거의 현대백화점 쪽에서 그 거기서 이제 고속도로로 광역버스 타고 가요. 타고 가서 서울 도심까지 가서 다시 버스를 바꿔 탈 건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일요일이라 지하철 좀 빨리 끊겨. 지금 이것도 막차에서 두 번째예요. 지금 기다리는 차도. 아직 곤지암 앞에. 그렇고. 시골역들은 이래요. 이렇게 돼 있어. 그, 야외 승강장일 경우 이렇게 안에서 기다릴 수 있게 돼 있는데, 경강선은 다 있어요. 경강선은 거의 대부분이 지상역이기 때문에. 어제요? 어제 한 낮 3시까지 잤어요. 낮 3시까지 자고 그 일어나서 좀 준비 좀 갖추고 여기까지 달려왔죠. 이렇게 달려왔고요. 오늘 그 덕분에 그 사전 방송을 한 덕분에 굉장히 그
그때 시청자들이 좀 한때 좀 몰렸었어요. 그 제 방송 역사상 뭐 한 번에 업을 가장 많이 받은 날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근데 이게요. 여기 매운 짬뽕은요. 처음에 먹을 땐 좀 비교적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조금 올라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조금 올라오는 기운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거에 대비해서, 아, 안경이요? 좀, 네, 휘긴 하죠. 네, 그렇구요. 네. 계속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커피, 찌꺼기. 그래서 아까 제 방송에 창현님 출연했고, 잠깐. 오셨을 때 출연했고요. 지금은. 전전역 출발했다고 하네요. 여기는 경강선 경기광주역. 얘가 역 간격이 좀 길어서 그런 거지. 주변에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경기광주역 버스 환승센터예요. 아, 신촌 애슐리 가셨어요. 부럽다. 약간 저는 그래서 차 있는 분들은 차를 갖고 가시던데 저는 차가 없어서 되게 차 시간을 네, 차 시간 다 계산해가면서 가야 돼요. 옥수역 비슷하죠. 근데 이제 옥수역하고 다른 점은 옥수역은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건데 여기는 여기 한 3층쯤에 있어요. 예, 승강장이 한 지상 3층. 이거 다음 역인 삼동역까지는 경강선 지상이고요. 자, 여기 경강선 노선 중에 여기서 삼동역까지는 지상이에요. 삼동역까지는 지상이고 그리고 여기 임해역 그리고 여기 나중에 생길 분당역 여기 판교역까지는 지하로. 그리고 이제 아마 여기 부발역인가? 여기서 뭐 노선이 뭐 갈라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 열차 보면요. 가끔 여주행이 있고 부발행이 있어요. 그렇고 지금 초월역에 도착했다는데 기차가 막차는 아직 출발 안 했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강남에서 길을 바꿔 탈 거면 강남에서 제가 아 지하철 많아서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경기광주 쪽이 굉장히 많이 그 수도권 치고는 굉장히 소외된 지역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게 개통을 해가지고 판교에서 여기 이제 경강선 요 길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근데 진짜 아까 그 푸파하는 분들 아예 푸드파이트가 그 컨텐츠인 분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올 걸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애초에 우승을 생각 안 했어요. 우승 생각 안 하고 그냥 참가의 목적을 두면서
그렇게 있었고요. 근데 여기가 되게 막 이렇게 되게 조용하긴 한데 지금 여기 딱 이렇게 비추고 있잖아요. 요 뒤에 그 경기 광주역하고 써져 있어요. 그리고 푸파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꾸롱삼을 한 병 마셨어요. 편의점에서 사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진 괜찮아. 지금까진 괜찮고. 아. 아, 그, 천 몇백 원? 뭐, 그렇게 해요. 그, 편의점 꾸롱삼. 그, 경기광주 그 경안동 주민센터 앞에 바로 그 GS25 있어가지고, 거기서 꾸롱삼 하나 사서 끝나고 마셨어요. 끝나고 이제 다른 분들은 아직 그, 다른 분들은 아직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저는 꿀 빨고 있었지. 네, 그랬고요. 근데 진짜 이번에 그 창현님 실물 봤는데 아니 남자 봐도 진짜 잘생기긴 했어. 되게 말랐고요. 그 원래 창현님도 그렇고 그 이나짱님도 그렇고 되게 둘 다 마른 분이더라. 둘 다 잘 되시는 분들인데 아 꿀 빨았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게임용 노트북을 갖고 와가지고 아예 방송을 세팅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럽다 싶기도 하고 저는 게이밍 노트북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엑스플릿을 쓸 수가 없어요. 지금 판교, 판교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안전하게 승차하시기 바랍니다. 아, 아까 같이 하셨다. The train bound for 판교 is now approaching. 그래서 아마 이따 판교역 도착하는 시간 봐가지고 원래 그 740번 막차가 신촌 방향이 그 23시 59분이 강남역 그 9번 출구예요. 그래서 나는 그거는 못 탈 것 같고요. 그 판교역 그 현대백화점에서 그거 탈 거예요. 그 광역버스 타고 서울 도심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그거 타고 가면 이거 뒤에 창문 보여줄까? 그래서 이따가 현대백화점에서 버스 타고 서울 도심에 들어가서 그 광화문에서는 버스가 자정 넘어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야죠. 아직도 입이 좀 뻘겋다. 되게 급하게 먹어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어제는 되게 시청자를 많이 모아봤던 아 네 하트리 한자님 어서오세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 창현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빠르게는 아니고 좀 맛있게 먹는 그런 사람인데 이게 먹고 나면 올라와요. 매운 기운이 여기 거는 그 신길동 거는 그 위에서 올라오는데 이거는 밑에 다 가라앉아 있네요. 매운 기운이. 그래서 아까 표정은 제일 침착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것까지는 제가 그
견딜만해요 거기까지는. 그래서 가급적 초반에 먹을 수 있을 때 좀 많이 먹어서 그런 거. 네. 근데 이제 원래 이제 혼자서 먹방을 할 때는 이제 그렇게 먹으면서 뭐 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하는 건데, 이제 푸드파이트 할 때는 얘기를 못 하잖아요. 아, 여기가 터널이라서도 시끄럽구나. 그래서 아, 2회 대회 때요. 2회 대회 때 아직 모르겠어요. 2회 대회 때 어떤 걸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 말 잘 들려요? 2회 대회 때 뭐 해볼까? 2회 대회 공고가 올라오면 그때 종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2회 대회는 그 이나장님 방송을 준다는데, 그때, 아, 근데 진짜 말랐어. 네. 그래서 매운 거보다는 양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1등을 하게 되면 이제 대왕 돈가스요. 아, 그 지진다 돈가스 말고 그 그냥 대왕 돈가스 먹는 거요. 그러면 거기가 메뉴가 두 개 있잖아요. 그 대왕 돈가스는 큰 거고 그 지진다 돈가스는 진짜 그냥 먹고 뒤질 정도로 맵다는. 아, 무한리필 보기? 그럴 수도 있겠다. 아, 신대방동에. 모르겠어요. 저는 대왕돈가스가 차라리 먹을 것 같아. 뒤진다보다는 대왕 차라리.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시간 제한이 없으면, 저는 시간 제한 없으면 오히려 좀 부담없이 먹을 것 같은데. 아, 홍대에 있는 대왕 돈가스요? 홍대도 모르겠다. 그거 원전은 보통 신대방동 아닌가요? 그걸로 알고 있는데, 그 뭐냐, 그 신체계약서 그 하는 그 최이서 씨인가? 그분이 그 신동훈 씨까지 같이 둘이서 대왕 돈가스 뒤진다 돈가스를 먹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 밥까지 다 먹어야 되는, 그것도 혹시 타임어택이에요? 그 그것도 타임어택인가? 타임어택은 솔직히 좀 힘들다. 원래 제가 아까 그 먹었던 그 집도 있잖아요. 그, 아, 20분에서 40분 사이. 원래 그 집도요, 원래 그 4단계 먹을 때 정상적인 사이즈로 먹을 때 제한시간이 30분이에요. 제한시간이 30분인데 조금 양을 줄였어요. 그 30분 하면 재미없다고 하니까 조금 양은 줄였고, 그리고 그 결승전 때도 더 줄인 거예요. 결승전은 왕뽕이었기 때문에. 아, 이제 여기부터 지하구나. 여기서부터 이제 터널로 해서 지하로 들어가요. 분당으로 들어가 있는. 아, 너무 오래 걸리면 노잼이니까. 그리고 양이 많고 시간이 오래 걸리면요, 그거예요. 그 시간이 오래 걸리면 일단은 무엇보다 저 같은 사람이 집에 못 갈 수가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집에 못 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같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지금 이거 판교인 차가 끝에서 두 번째예요. 이거 다음에 차가 한 대밖에 없어요. 아마
이제 막 여주역에서 출발했어요. 신대방 대왕동 가스가 맞을 거예요. 그래요? 헐. 아, 어설픈 종목을 하기에는 누구나 상관없다고. 아, 그래가지고, 그, 북경원 매운 짬뽕이, 아, 많이 먹는 편인데, 좀 출동하면. 근데, 그런, 그, 엠브로딘 같은 그런 메이저급 BJ는 거의 안 나온 것 같아요. 이번에 출전 선수 보니까 앱이 없었네. 앱이 없었고, 그니까, 킹키스틴 같은 경우는 데프미즈의 50인에 들었지만, 데프미잖아요. 그래가지고, 메이저급 BJ는 아마 뭔가 따로 들어오겠지. 네, 그래서 원래 이 아 허비노비 글쎄요 이거는 빨리 먹으려 돈가스집에 사진 1등으로 올라가 있어요. 아, 이낙장님은 거기서 구분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낙장님도 되게, 나는 되게 부러운 게, 잘 드시는 분인 거 알거든요. 근데, 몸매가 되게 마르셨어. 진짜 군살이 하나도 없어요 이 낯짝이. 이거 진짜 인정. 그러니까 그 먹방하는 역행분들 중에 그 아 푸판 해결이요. 혹시 김부인님 아까 창현님 방송 보셨어요? 그 푸파 대회에 나갔었는데. 그래가지고. 저 거기서 A조 2위 했어요. A조 2위 했고, 그래서 결승 진출 실패했어요. 아, 근데 진짜 그거. 아, 진짜 어떻게 완봉해, 그분들? 아, 푸파는 비만 체형 사람들 많이 해요. 근데 창현님도 푸파 하시잖아. 창현님도 폭파하시잖아요. 그 비글즈 팀 할 때 폭파했었잖아. 그래서 그때 아 진짜 거루님은 내가 여쭤보니까 진짜 완전 그 큰형이더라고. 그 까루님보다 나이가 많대요. 예. 네. 근데 그분도 진짜 힘들었다고. 그분도 진짜 힘들었대요. 아이가 둘이 있으시구나. 그쵸. 까루님이 한국 나이로 지금 37이시죠? 어우. 배에서 지금 살짝 올라온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뭐 그거 공화춘 매운 짬뽕 그 공화춘의 그 아주 매운 짬뽕 버전 있잖아요. 그거 먹었을 때보다 조금 더 매웠던 것 같아요. 집에서 아마 주무시다가 화장실 몇 번 더 가실 거야. 저 집에서 바로 안 잘 건데 아침에 아마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아, 나 그거 할 거예요. 아침에 저 내일 그 국민연금공단 그 방문해야 될 일이 있어요. 원래 지난주에 일 봤어야 되는 거를 제가 기한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내일 가야 돼.
국민연금 다 내일 가야 되고. 네, 그 저한테 막 아니 연금 내라고 고지서가 오는데 제가 이제 고정 수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나는 그 내 살림 뒷받침하기는 빠듯한데. 그래서 납부 예외 기간 계속 연장해야 돼요. 아, 거기도 청문해야 된다고? 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잠깐만요. 나 시계 좀 볼게. 23시 34분. 자, 어쨌든. 어? 반대로 내리네? 네, 차는 있어요. 일단은 저는 그리고 되게 안정적으로 판교까지 왔기 때문에 판교에선 아직 차가 있어요. 네, 갈아타야죠. 한 번에 가는 차 없어요. 23시 35분. 괜찮아요. 여기서 1시간 안에만 광화문 가면 차 있어요. 1시간 안에만 광화문 가면 그때까지는 차 있어요. 자, 일단 올라가고. 네. 그 여기 판교에서 고속도로 타고 그 세종문화회관으로 가는 거 있어요. 네, 저 마포까지 가야 돼요. 근데 이제 마포까지 한 번에 가는 게 그 원래 강남역에서 740번을 탈 수 있는데 740번 막차가 그 강남역 9번 출구가 23시 59분이에요. 그때까지 못 갈 것 같아서. 아니, 한번 뽑아볼까? 신분 당선 차 있나? 오, 다행히 강남역 방향이네? 아, 못 갈 듯 해요? 아, 그러면 그냥 지상으로 올라가자. 하긴 못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강남 들어가려면 잠깐만, 신분당선 차가 근데 언제 와있지? 어쨌든 차가 있는지만 한번 확인을 해보지 뭐. 일단 여기까지 100원 추가됐고요. 나가기는 3번 출구로 나가야 되는데 그 이 강남행 차 있긴 있네. 근데 한 10몇분대로 끊어야 되니까 아마 좀 힘들거야. 자, 일단은 지금 판교까지 왔고요. 여기는 3번 출구 현대백화점 방향.
살다 이 시간대에 이렇게 판교를 올 줄은 생각을 못했네요. 자, 그러면 네, 여기서 현대백화점. 아, 신호가 걸렸네. 신호가 걸려서 좀 잠깐 기다리도록 할게요. 아직 여기 그 판교역 지하에서 여기까지 지하 통로 만든다고 하겠는데 현대백화점까지 아직 안 만들어지고 있네요. 이거 만들어지면 굳이 여기서 이거 신호 기다릴 필요가 없거든. 자, 그리고 이쪽으로. 자, 일로 가서. 자, 빨리빨리 좀 걸어서. 자, 근데 진짜 아까 완전히 앳된 시골 같은 그런 경기광주에서 판교로 오니까 뭔가 새롭다. 지금은 일단은 뭐 어떻게 빨리 오는 거를 타고 들어가야죠. 서울에 들어가서. 아, 걷기 힘들다. 현재 시각 23시 40분. 좀 간단하긴 하겠네. 강남역이 23시 50분, 9분까지 가려면. 그냥 여기서. 헐. 다음 도착 정보가 1005-1번밖에 없네. 옛날에 단국대 죽정 캠퍼스 초창기 때 있었던 1005-1번밖에 없어요. 그것도 한참 뒤. 그래서 좀 놀아야 돼. 한 10분 놀아야 돼요. 현재
판교. 1005-1번이 올 때까지 이렇게 놀고 있어야 돼요. 여자 왔으면 진짜 차를 좀 끊었어야 됐구나. 이거 탈 거예요. 이거 1005-1번. 1005-1번 올 때까지만 방송 켤게요. 버스 안에서는 그 지하철처럼 켜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3,500원이 온다고? 전혀 관련 없는 거네. 심심할 것 같으니까 지금 이러고 있어요. 저거는 내가 가는 방향이 아니고, 저것도 분포 가는 거고, 이거는 부천 가는 거고. 부천? 분포? 전혀 내가 가는 방향이 아니고. 그렇구요. 13분 뒤에 1005-1번 오네. 이런 노선들 있어요. 네. 어쨌든 창현님은 그 끝나고 그 바로 또 법정방송 그 세아님이 하는 그 방송 있잖아요. 그거 넘어간다고. 이제 바로 가시더라고요. 이제 그 뒤에 뭐 하지는 못하시고 그래서 바로 넘어가더라고요. 어쨌든 여기서 10분을 더 기다려야 저는 서울로 가는 버스를 탈 수 있어요. 여기서 10분 더 기다려야 되고요. 차 부럽다. 사전방송 이거를 좀 어그로를 좀 끌어봐야지. 어저께 사전방송 어그로, 사전방송 그거 어그로 끌어서, 그, 이제 창현님하고 인사해야지. 아, 예, 각도가, 아, 이러면 안 좋구나. 차에 이게 낫구나. 3,330번.
그것도 뭐 다른 노선 같은데. 검사하려고 검사했다고 그 다른 사람 있었어. 김영재 말고 다른 사람. 자, 조명 때문에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거고요. 9,000번 온다. 9,000번이 더 빨리 가는 건데. 아싸, 9,000번 온다. 9,000번이 더 빨리 온다. 다행이네요. 1005-1번만 타야 되는 줄 알았어. 여기 1005-1번은 그 강남 거치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더 빨리 가는 게 생겼어. 오케이. 그러면요, 조금 있다가 타는 걸로 하고요. 잠깐만, 근데 9000번 어떻게 가지? 9000번이 어떻게 가는 거더라? 종로 이가이사대래나 설마? 근데 그러면 좀 난감하거든요. 1005-1번은 세종문화회관을 가는데 애매하죠. 자, 어쨌든 저는 이제 다음 방송에서 이제 집에 가서 살아서 방송을 켜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여러분 이따 봐요. 뭐 차가 올 것 같아서.